27.9, 18.8, 25.3, 15.0, 제주의 재래귤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재래귤의 크기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고 당도를 실험한다. 14.1, 재래귤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찾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8.0, 19.0, 재래귤은 비가 많고 바람이 많은 제주도의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온 우리 귤이다. 그만큼 제주의 재래귤은 어떤 계량종보다도 제주의 풍토에 잘 적응한다. 바로 제주 풍토에 적합한 우수품귤의 제주형 감귤 개발에 제주의 재래귤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거센 바람과 척박한 풍토에 잘 적응하며 살아온 재래 감귤. 10.6. 이제 재래귤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제주시 도련동 마을 뒤편에는 다른 감귤나무에 비해 특별하게 관리되어지고 있는 고목나무 몇 그루가 있다. 고목의 재래귤나무는 그 옛날 진상품으로 쓰였으나 지금은 지방문화재로 그 문화적 가치로만 남아있다. 고목나무라 할지라도 나무는 나무, 열매는 끝없이 맺는다. 그러나 이 재래귤은 경제성이 떨어져 더 이상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존되어지고 있는 제주 재래감귤은 한약재로 쓰이고 있는 진귤과 당유자. 진귤은 산물 또는 상귤로 불리는 재래귤로 껍질이 한약재로 쓰여왔다. 당유자 역시 감기에 효염이 있는 한약재로 쓰여온 제주의 재래귤이다. 이미 고목이 되어 기념물로 지정된 이들 나무는 언제 어떻게 심어져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 귤은 약 250년 전에 저희 그 발대조부님이 되시는 익재보 그 할아버지께서 여기에 정착하면서 귤원을 형성하는 격으로 산물나무 또는 병귤, 당유자, 진귤 뭐 하귤 이런 등등의 나무를 한 20여 그루 주위에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 귤을 직접 임금님에게 진상을 했다는 기록이 이 탐나지에라든지 또는 왕조실록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재래 감귤은 주로 진상품으로 이용되어 왔다. 특히 재래감귤 중 당도가 뛰어난 병귤은 식용과 제사용으로 그 이용 가치가 매우 컸다. 제일 당도가 좋고 여기에 그 당시에 그 예, 이게 병귤인데 예. 이 병귤은 재래종 중에서도 제일 그 맛이 당도가 좋고 또 옛 손님이 올 것 같으면은 이것으로서 대접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은 그 산도면이라든지 이런 면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그 신기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잘 개량을 할 것 같으면은 이 품종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옛날 손님이 올 때마다 열매를 따서 내놓기도 했다지만 지금은 그 시절을 뒤로한 채 우두커니 서서 살아온 세월만 말해주고 있다.
한때 융성했던 재래귤이 심어져 있던 자리는 한참 색을 바라고 있는 온주 감귤나무가 차지한 지 오래다. 온주 감귤나무는 일본에서 들여온 종자지만 지금은 제주 전역에서 재래귤을 뒤로 밀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재래귤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진상품으로 고급 작물로 번성했다. 제주시 해안동 과원. 이곳에는 조선시대 번성했던 재래귤 흔적이 남아있다. 30년이 넘었음직한 재래귤이 군락이 바로 조선시대 과원의 흔적이다. 조선시대 관원에서는 감귤 재배를 적극 권장하여 제주 곳곳에 과원을 설치하여 감귤을 진상토록 했다. 이들 과원은 1526년 조선 중종에 와서 본격적으로 설치하기 시작하여 효종에 와서는 도전역에 과원이 조성되었다. 그 문란상으로 보게 되면 초창기 때부터 이 해안에 대한 그 과원이나 하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이 진상품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내 전체적으로 42군데까지 그 과원이 많이 그 형성이 됐는데 하도 민폐가 심하다 보니까 그 후기에는 그 관원들이 직접 이 과원을 갖다가 관리하도록 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18세기에 그려진 제주의 3년도. 이 지도 속에는 당시에 존재했던 제주 과원들의 모습이 상세히 그려져 있다. 제주 성내에 있는 과원만 해도 7개. 도 전역에는 42개에 이르는 감귤 과원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듯 조선시대 재래귤은 중요하게 관리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과원이 들어서 있던 해안동 과원터에는 오늘날의 삼나무 대신 방풍림으로 쓰였던 대나무들이 지금도 남아있다. 과원을 둘러싸고 있는 이 대나무는 방풍과 더불어 진상용 귤을 포장할 때 이용되기도 했다. 대나무 잎이 차가운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상용 귤이 상하는 것을 방지했을 것이다. 17세기 초 이연상 제주 목사가 제주 곳곳을 순략하면서 본 모습이 그려진 탐나 순력도. 이 탐나 순력도의 감귤 봉진에는 진상용 감귤과 한약재로 쓰이는 귤의 껍질을 봉진하는 모습이 상세히 그려져 있다. 그림에서는 제주 목관아의 망경류 앞에서 진상아귀한 귤을 선별하고 귤을 상제에 넣어 포장하는 모습이 상세히 그려져 있다. 진상물은 10종의 귤 4만여 개, 진피와 청피 2종의 한약재 귤 껍질 78군에 이른다. 탐나 순력도의 또 다른 그림 귤림 풍악에는 조선시대 감귤 과원의 모습도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제주 읍성안의 과원에는 전체적으로 귤나무가 심어져 있고 과원 한가운데 유유자적하고 있는 어느 관원과 로기홍상을 한 여자들이 사열로 줄지어 검은 고를 타고 있다. 과원 주위에는 방풍림으로 사용된 대나무가 빼곡하게 들려쳐져 있다. 제주시 도평동에 위치한 용작골 과원. 용작골 과원은 바람을 피해 계곡 사이에 만들어졌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곳 과원에는 재래 감귤 중의 하나인 진귤나무가 심어져 있다. 지나온 세월의 깊이를 말하듯 진귤나무에는 기생식물들이 엉켜 자라고 있다. 진귤나무의 주변에는 대나무가 무성하다. 이들 대나무는 거센 바람으로부터 감귤을 보호하는 방풍림으로 쓰여졌다. 조선시대 과원 중
대나무 방풍림이 남아있는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 유원진 목사가 지금 그 탐나제 보면 여기 용자골 과언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최근에 작년, 재작년에야 여기가 새로 이 발굴이 돼가지고 그 보존이 돼 있는 그 과원인데 지금 현재 다른 과원에 보게 되면 그 과거의 재식 양식이 전혀 파악을 할 수 없을 정도지만 여기 과원은 아주 과거의 그 나무 재식도가 그대로 지금 심겨져 있는 그런 과원입니다. 그래서 그 재식도상에서는 보존이 잘 되어 있고 특히 방풍림 같은 경우는 그 탐나 술렵도에 보게 되면은 방풍수가 전부 대나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대나무 역시 이 과원이 가장 또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과원 중에 하나입니다. 과원을 형성하며 조선시대 활발한 재배를 이룬 재래감귤이 제주도에 들어온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고려 사절료에 의하면 고려 문종 1052년 탐나에서 세공하는 귤자의 수량을 100%로 개정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 기록으로 보아 제주도에 감귤이 재배되었던 것은 고려 그 훨씬 이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초의 기록인 김정희 제주 풍토록에는 감귤의 종류와 열매의 특성에 대해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고문헌에 기록된 당류자, 감자, 청귤, 동정귤, 지각, 산귤, 병귤 등은 현재도 남아있지만 금귤과 석금귤은 오늘날 찾아볼 수 없다. 농촌진흥청 제주농업시험장에는 재래귤의 유전자 보호를 위해 제주에 남아있는 재래귤들을 한 곳에 모아 보호, 육성하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제주의 재래귤은 모두 12종에 이른다. 홍귤은 열매의 크기가 금귤보다 조금 크며 재래귤 중에서도 빈귤과 더불어 일찍 익는다. 병귤은 제주가 원산지이며 과일 모양이 병 모양을 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벤줄로 더 알려져 있다. 유자는 제주와 남해안 일대에서 재배되며 차와 한약재로 쓰인다. 특히 유자차에는 다량의 비타민C가 포함되어 있는데 레몬보다도 갑절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당유자는 열매 크기가 모가만하고 맛은 유자와 비슷하고 한약재로 쓰인다. 작은 온주와 크기가 비슷한 빈귤은 껍질이 얇고 당도가 높아 생식용으로 쓰인다. 진귤은 산귤, 산물로 불리며 껍질은 한약재로 쓰인다. 지각은 내한성이 무척 강해 특이한 품종이다. 청귤은 귤 중의 품종에서 우뜸으로 평가받고 있다. 감자는 계란보다 약간 크며 껍질이 얇다. 사두감은 하귤과 크기가 비슷하며 늦게 익는다. 이외에 금귤 등 수종이 고문헌에 기록되고 있으나 몇 종의 재래종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융성했던 이들 재래귤이 쇠퇴를 맞게 된 것은 조선시대 후기부터. 감귤을 일정하게 진상해야 했던 관가는 흉작에도 그 양을 채워야 했기 때문에 민가의 가진 행포를 일삼았다. 이에 민가에서는 재배하기를 꺼렸고 살아있는 나무에도 뜨거운 물을 뿌려 일부러 죽게 했다. 이때부터 재래감귤은 우리 주위에서 서서히 사라지게 된 것이다. 과거에는 상당히 중요한 과실 중에 하나였습니다. 궁중에 진상을 하랴 또 한약재로서 사용을 하랴 이러다 보니까 감귤은 제주도에만 자생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원들이 각 집마다 달려있는 과실수를 일일이 세가지고 병에 떨어졌던 바람에 떨어졌던 이걸 아주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관원들이 그 횡포가 심하다 보니까
일부러 민가에서는 그 감귤나무를 죽여서 없애버리는, 소금을 뿌린다든지 뜨거운 물을 갖다 부어버린다든지 이런 형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래감귤 세태의 근원적인 이유는 온주감귤이라는 일본종이 등장하면서부터다. 서귀포시 서홍리 천주교회. 이 교회에는 제주에 최초로 들어왔던 온주밀감이 남아있다. 이 온주밀감 나무는 1907년 프랑스 출신의 다케 신부이의 일본에서 도입된 것이다. 서귀포시 한원. 이곳은 1930년대 일본에 의해 최초로 신식 감귤농원이 조성되었던 곳이다. 당시의 온주나무는 대부분 계량종으로 바뀌어 지금은 그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 감귤이 본격적으로 제주 전역에 퍼진 것은 1960년대. 감귤 중상계획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다량의 묘목이 수입되면서부터다. 이후 감귤은 대양나무로 불리며 제주 경제를 주도하는 생명산업으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 감귤은 대량 생산으로 인해 가격 파동을 불러오고 급기야는 수익 개방으로 감귤 산업은 오늘날 벼랑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농촌진흥청 제주농업시험장 감귤연구센터에서는 위기의 감귤 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중에 하나가 재래귤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종자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원래부터는 일본 등지로부터 묘목 수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자생적 감귤 품종 육성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그 첫 번째가 그동안 등한시했던 재래귤 중 우수한 품종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재래귤인 당유자와 유자, 진귤은 경제성 있는 수입 품종으로 재활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서귀포시 신효동의 한 과원. 이 과원은 재래귤인 진귤을 재배하고 있다. 온주밀감이 대체 작물로서 재래귤인 진귤을 재배하고 있다. 진귤의 껍질을 한약재로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 토착종인 진귤은 특별한 농약 없이도 병충해 없이 잘 자란다. 아직 판로가 그리 높지는 않은 편이지만 온주 감귤에 비해 수익도 높은 편이다. 온 거는 이제 농약을 안 친다는 거예요. 농약을 1년에 보통 그 온주 같은 거는 10번 정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한두 번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 좀 어려운 점은 이제 껍데기를 벗겨서 이제 말려야 되니까 그 날씨 관계하고 그것이 좀 이제 문제가 되죠. 그 이 조생하고 비교했을 때 수익성은 그 조생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바람 많고 척박한 땅 제주. 재래귤은 그 속에 적응하며 생존해왔다. 그리하여 지금은 제주도의 풍토에 가장 잘 적응하는 우리만의 귤이 되었다. 내한성이 강하며 병충해가 적다. 강한 바람에 적응해온 탓에 낙과도 적다. 바로 이러한 풍토성이 강한 제주 재래귤의 강점과 신맛이 적고 과립이 풍부한 계량종과의 교접은 제주형 우수한 신품종을 예고하는 것이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그 만감류가 이제 그 온도가 낮기 때문에 재배가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품종이라는 그 네이블 오렌지가 보면은 당도도 높고 향기도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궤양병에 약하고 내한성이 약하고 또한 그 열매가 익을 때 후기낙과 심하게 되버리기 때문에 우체제 보급이 안 되는데 이런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그 재료종 감귤 중에 빙귤이라는 품종이 내한성도 강하고 궤양병도 강하고 또한 그 껍질 벗기기도 쉽고 후기낙과도 안 되는 그 성질이기 때문에 네이블 오렌지에다가 빙귤을 교배해가지고 새롭게 그 나온 계통이 지금 저희들이 육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은 현재 그 당도로 봤을 때는 12.5브릭스, 산이 1.1% 돼가지고 상당히 그 품질도 좀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품종은 저희들이 1차 선발을 했고 다음에 이것을 지역 적응성을 거쳐가지고 2004년도 내지 2005년도에는 농가에 보급할 걸로 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래귤은 병귤과 청견의 결합은 당도가 높고 신맛이 적은 제주형 만감류 품종을 탄생시켜 제주 감귤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재래 감귤 중 지각이라는 품종이 있다. 이 품종은 무척 특이해 열매가 한번 맺히면 여간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작년에 난 열매를 올해까지 볼 수 있을 정도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지각을 관상용이나 과로수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네, 이 품종은 또 마찬가지로 우리 제주도의 열두 품종 중에 하나인 그 지각인데 원래 이 품종은 그 약용으로 썼던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 약용을 쓸 때는 그 7, 8월 달에 그 수확을 해가지고 썰어서 말렸다가 이제 약용을 썼는데 이 품종 약용으로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나무에 그 달린 그 상태를 보면은 이 작년에 달린 과실하고 금년에 달린 과실 같이 그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쓰고 신미가 좀 강하기 때문에 식용으로 쓸 수가 없어서 관상용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봐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무병상 안에서 무엇보다도 재래귤 연구의 가장 큰 기대는 유전학적 형질 변환을 통한 기능성 감귤 품종을 생산해 내는 것이다. 유전학적 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재래감귤의 기능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성분의 분리와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 결과 재래감귤에는 많은 양리 성분과 기능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현재 제주 농업시험장에서는 재래귤로부터 추출한 다양한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온주 밀감을 개발한다. 네, 저희 실험실에서는요, 그 요새 많이 하고 있는 유전공학 기법을 이용해서 그 새로운 뭐 감귤을 육종해내고자 하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재래 저희 기능성 물질이라든지 양리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재래 감귤에서 거기에 관련된 유전자를 분리를 해낸 다음에 그 분리해낸 유전자를 양리 성분이 떨어지는 온수 밀감이나 오렌지와 같은 그런 품종에 다시 그 유전자를 도입을 시킵니다. 그래갖고 도입을 시킨 거를 다시 이제 형질 전환 기법, 조직 배양 기술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식물체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키워서 새로운 품종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최근 귤이 성분 가운데 항암 물질 유전자를 발견하여 그 성분 인자를 온주 감귤에 투여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암 예방에 효과적인 귤이 탄생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이 기능성 감귤의 연구와 성과는 아직 비밀에 붙여져 있지만 머지않아 우리 앞에 선보일 것은 분명한 듯 싶다. 재래귤의 모양은 그리 멋스럽지는 않다. 우리네 소박한 삶 그대로를 닮았다. 재래감귤이 우리를 닮은 것인지 우리가 재래감귤을 닮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오랜 시간 같이 살아오면서 서로 닮아온 것은 아닐까. 강한 비바람 속에서도 잘 견디어 우리의 풍토에 가장 적합한 재래감귤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재래감귤의 가치
이러한 재래 감귤의 가치를 알고 가꾸는 일은 이제 우리의 몫이다. 이 재래 감귤을 지키는 것, 바로 우리 삶을 가꾸고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